안녕하세요. 머리가 엉망이야. 지금 여기 LA는 아침 6시 반이에요. 해가 떴어요, 여러분.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고 자다가 깬게 아니라 밤샜어요. 막안 졸린 건 아닌데, 막안 졸려서 안잰건 아니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가 자야지 했을 때 조금 졸리긴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사실. 그리고 하도 그 비행기에서 너무 많이 자가지고, 비행기에서 몇 시간 잤지? 비행기에서 뭐야, 이륙하기 전에 자서 눈 뜨니까 착륙하기 전이었어요. 그냥 기내식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잤어요. 눈 뜨니까 도착했어요, 여기에. 11시간 잤나? 비행기에서.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좀 졸리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한국은 밤 11, 밤 10시 반? 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비 안 자겠다, 한국에 있는 더비 안 자겠다 해서 켰어요. 여기는 아침 6시 반. 네. Yeah. Who came to KCON tonight? Raise your hand if you came to KCON. Oh, not tonight. I mean last night. Leave it in the comment if you came to KCON last night. 사실 머리가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서 물로 좀 적시긴 했는데, 라이브 켠다고. 어, you did? Why aren't you sleeping? It's like 6:30. 오케이. Reason I'm not sleeping is because I don't know. It's not that I'm not tired or I'm not sleepy, it's just I was just on my phone and doing this and that. Time kind of passed by super fast. And I slept a lot actually in the plane on my way here for like 11 hours, so it's fine. "엽기오뎅" 줄임말이 뭐냐고요? 엽기오뎅. 여보? 이거는 진짜 몰랐다. 여보. 아. 엽땡이라 할 뻔했네. 엽땡. 여보. 이런 건 어디서 다 배우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더비도 배워온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우리한테 써먹는 거잖아, 솔직히. 아니야, 맞아.
LA 브이로그 가능하냐고요? 뭐 불가능하진 않죠. 제가 너 친구 닮았다고? 내가? 그 친구 진짜 잘생겼나 보네. 아, 근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내가 턱이 지금 삼겹살이 돼 보이는데. 아닌데? 나 지금 또 최저 몸무게 찍었어요. 아까 반신욕하고 씻고 나와서 몸무게 쟀는데 여기서 57.5 나왔어. 원래 한59. 몇까지는 그래도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57이 숫자냐고요? 57 숫자지, 숫자가 왜 아니야? 57 숫자지. 뭐가 숫자 아니야? 밥 많이 먹으라고? 알겠어. 너도 많이 먹어. 사실 난 밥을 진짜 많이 못 먹어. 타투가 보이네. 못본척 해주세요. 아니요, 내가 가릴게요. 나 진짜 피부 엄청 좋은데. 피부 엄청 좋은데 여기 조그만한 거뭐 하나 났어. 내 친구 인사해. 내 친구 야 누가 뾰루지가 아니라 뾰루릭이라는데? 감사합니다. 오빠 할거 없으면 나랑 사귀자. 내가 할게좀 많아가지고 미안하다. 나는 내 더비 챙겨야 돼. 복근 얘기하자고요? 복근 얘기? 근데 그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티셔츠를 훌라덩 위로 올리면 복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배꼽이 짠 하고 이렇게 마중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나는 그게 계획돼 있던 게 아니에요. 계획돼 있던 게 아니라 심지어 나는 그내 핑크색 나시 있잖아요, 제 의상. 그 옷을 그 옷핀 두 개로 이렇게 제 앞에 바지랑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놔요. 왜냐면 그래야지 옷이 춤추다가 밖으로 안 빠지니까. 이렇게 왜냐면 바지 안에 넣은 게 빠지면 지저분하니까 옷핀 두 개로 이렇게 고정해 놓은 건데. 근데 이제 슬라이드 하다가 이제 돌진하는 feel 너는 절대 멈추. 뭐지? 돌진하는 feel 절대 멈출 생각 없어. 점점 더 빨라. You got me. 그 파트에서 복근을 까야겠다 해가지고 그 전에 제 파트가 다가오기 전에 옷을 팍 그렇게 뜯어냈죠. 그래서 옷핀 두개팍 이렇게 하면서 뜯어내고 그냥 그 파트 때 이렇게 훌러덩 한 거죠. 혹시 한국에서도 계획 없이 안 되겠니? 되죠. 되는데 음방에서
하지 못하죠, 여러분. 음방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알잖아요. 나 염색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염색했단 말이야. 톤다운은 아니지만, 톤다운 안 했고, 그냥, 뿌리 염색하는 김에, 조금 어둡게 됐어요. 이렇게. 흑발은 아니고, 그냥 좀 진한 갈발? 뭐 알고 있었다고요? 아, 그래? 그래. 고마워. 졸리진 않은데, 온몸이 너무 아파. 그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몸이 관절이 쑤셔. 진짜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너무 무대에서 날아다녔나 싶기도 하고. 근육통? 근육통인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딱 이거를 표현하자면 놀이공원에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놀고 난 다음, 그 뭔지 알아요? 놀아봤어요? 뭐 에버랜드든 롯데월드든 디즈니랜드든, 아까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뭐 걷고 뭐 놀이기구 타고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하면 진짜 저녁 때쯤 진짜 허벅지부터 무릎이랑 이렇게 종아리까지 엄청 이렇게 막 쑤시거든? 딱그 기분이에요, 지금 다리가. 오늘 LA 무대 하고 나서 대기실 들어가는데 스태프분들이 에릭 씨 개인 콘서트, 그러니까 저희 더 보이즈 콘서트보다 더 빡세게 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콘서트 날 오늘이나 다 빡세게 했죠. 물론 LA여서 조금 더 흥분했을 뿐. 에릭 씨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이러고 땀 닦아주시면서 저한테 혼자서 무대에서 막 날라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립글로스에서 Hey, I'm chilling through la la liking it, so we get the da da 이 부분에서 이제 선우 이게 뛰어넘어서 점프하고 다리 발차기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진짜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공중에서. 근데 사실 그거는 카메라가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고. 근데 원래 그거 안무 시안도 그거 선 뛰어넘어서 발차기 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몰라라 나갱이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뭐 연습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하지 마. 안 하면 되지, 하기 싫으면. 저는 진짜로 솔직히 공부는 어쨌든 간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대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최소 고등학교, 그래. 최소 고등학교 아니면 뭐 대학교까지 졸업하기 전까지는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자. 뭐 좋은 성적 받건 안 받건 뭐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였는데, 요새는 좀 달라요. 물론 지금도 뭐 대충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요새는 뭐 공부를 안 하고 막 놀고 진짜 도움 안 되는 거 하는 게 아닌 이상, 공부 말고 진짜 뭐 예체능 쪽으로 진짜 뭔가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잘할 자신도 있고 뭐 재능이 있는 거 같고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게난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뭐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 뭐 더빌 때 많이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 제대로 애기들아, 오빠가 지금 살아온 20몇 년간의 인생 동안 느낀 게 있어. 나는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5년 배우고, 아니지,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유치원 때부터인가? 피아노를 5년 배웠었지든가 4년 반 정확히는. 그리고 미국 가서 바이올린도 약 4년 배웠어. 3년 반에서 4년. 비싼 돈 주면서 바이올린 개인 레슨까지 받고 학교에서 그 바이올린 하는 거기까지 이제 거기에서도 바이올린 하면서 좋은 그좀 잘하는 애들이 앉는 그 앞좌석 있거든. 거기까지 앉으면서 바이올린도 꽤 했어. 진짜로. 그리고 드럼도 미국에서 6개월 배우고 뭐 야구도 진짜 엄청 오래 하고 농구도 몇년 하고 축구도 몇년 하고 진짜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와서 너무 이제 후회되는 게아 진짜 뭐 하나 그냥 쭉 오래 할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케빈 형이 피아노 했던 것처럼이다 뭐든. 그래서 오빠 말은 뭐냐 나처럼 뭐발 담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처럼 그냥 뭐 하나 조금 이렇게 잠깐 했다가 그만하지 말고 뭐 하나 한다고 하면 그거를 쭉 오래 해. 영어로 말하면 dedicated이라고 하거든. be dedicated 하고 최소 8년은 해. 8년. 오케이? 그래 나도 지금 피아노 치면 그 땡땡땡땡땡땡땡 뭐가 한홍인가? 그거밖에 못 한단 말이야. 내 손가락이 그거밖에 기억을 못해. 진짜 악보 보면서 나 진짜 피아노 얼마나 잘 쳤었는데 바이올린도 잘하고. 여러분 제 머리가 있잖아요. 진짜 엄청 떠요. 알아요? 내 머리 숱도 많은데 머리가 막 이렇게 뜨는 머리야. 그래서 여기가 막 이렇게 봐봐 보이지 이렇게 왜 이렇게 떠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항상 이제 헤어 세팅할 때도 항상 이렇게 누르는데 이렇게 가 뭐야 가디건이래 헤어 드라이기로. 나 뜨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 오빠 자존감 높이는 방법 알려줘. 나 항상 못생겼다고 생각해. 뭐라고 하지? 사실 나도 지금 막 자존감이 뭐 이런 게내 자존감이 막100% 맥스고 막 그렇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내가 정확히 얘기는 못 해주지만 자존감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던 나로서는 일단 나는 자신감은 있었어. 자존감 말고 자신감은 100%였거든. 나는 뭘 해도 어쨌든 잘할 수 있을 거다. 뭘 해도 끈기 있게 오래 할수 있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있었어. 그러면서 자존감도 좀 같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너도 자신감부터 좀 가져보렴. 그리고 못생기지 않았어. 뭐가 못생겨? 오빠 나 에어팟 맥스야. 맥스야 나한테 와. 왜냐면 내게 하나가 지금 고장났거든. 오빠 다이어트 매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매운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건가요? 다이어트 매워요가 뭐죠? 언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언어 공부는 무조건 그냥 그 언어 할줄 아는 사람? 친구? 이렇게 만나는 게 제일 빨리 되는 방법 아닐까요?
아빠 나 6년 춤췄는데 아직도 못 추는 것 같다고요? 괜찮아. 나도 지금 8년 춤췄는데 잘 추지 않아? 춤. 나도 춤못 춰. 나는 내 기준 나는 못 춰. 아직 부족해. 더잘 춰야 돼. 춤잘 추는 거면 하우스도 잘하고 팝핑도 잘하고 락킹도 잘하고 크럼프도 잘하고 힙합도 잘하고 이렇게 다 잘해야지 잘 추는 거야. 물론 춤을 지금 막못 추진 않지. 그러니까 추지. 잘 추지. 근데 매우 매우 엄청 엄청 많이 많이 잘 추고 싶다는 겨. 오케이. 근데 잘 춘다고 해줘도 감사합니다. 막 머리 봐봐. 지금 머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됐네.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밤새고 아침이니까 더 비해해줘요. 방금 배꼽을 걸었어. 근데 요새 탕후루가 유행이에요? 요새 탕후루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나는 탕후루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내 마지막으로 탕후루 먹은 게 진짜 오래전인 거. 나 올해 초에 먹은 거 같아. 올해 초에 그제190그키큰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초대해서 그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목자골목 같은 데서 이제 뭐 걷다가 그때 같이 막 호떡 먹고 탕후루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 오늘 그 친구도 공연 보러 왔었어. 아 맞다, 상인이 형이 사줬었구나. 그 일본에서. 맞아 맞아, 상인이 형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맞아, 그때가 마지막이네. 딱 올해 두번 먹었네. 무슨 맛을 제일 좋아해? 나는 그 맛이 있나? 그냥 과일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난 딸기 좋아해. 그 포도는 먹어봤는데 포도는 좀 뭐라고 하지? 그냥 씹었을 때 식감이 그냥 맛이 내 취향이 아니었어. 난 딸기 좋아해. 190 친구랑 같이 틱톡 찍어달라고요? 한번 뭐 참고는 할게요. 어머니가 립글로스란 저희 무대 보고 말한 후기요? 만났어요. 공연 끝나고 잠시 인사했는데 보자마자 한 마리, 야 허리 펴. 허리 피라고 하면서 이제 어깨를 이렇게 손을 뒤로 밀면서 이렇게 짠소린 바블바블바블 바블.
잔소리 버블버블버블. 오빠 골프하는 더비 응원해달라고요? 그래, 홀인원 하나 넣고 오렴. 나는 홀인원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할 뻔한 적은 많아. 진짜 많은데 홀인원. 홀인원 하면 결혼해 주나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홀인원 하면 너가 홀인원 하면. 근데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진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거니 갑자기? 아니면 이 시간에 그냥 나보다 어린 더비들이 많이 깨어 있는 거니? 누나도 있다고? 알겠어, 누나. 잊지 않을게. 와, 진짜 해떴어. 어떡해. 어? 이럴 때 러브데이를 딱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모르는 노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노래예요. 내가 지금 목이 살짝 잠겨있기 때문에 불러줄 수 없어요. 왜냐면 부르다가 목소리 삑사리 나면 어떡해. 들려줄 수도 없어. 왜냐면 이게 핸드폰으로 켰단 말이야, 내 라이브를. 내가 그럼 저음 버전 하나 불러줄까? 잠시만. 좀 잡고. 기다려봐. 부끄러우니까 지금 못하겠잖아. 해가 벌써 떴네. 아직.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가사를 까먹을까, 이렇게 라이브만 하면. 다시 해볼게. 응원해줘. 아, 부끄러워. 다시 해볼게. 해가 벌써 떴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저 문자 보내. I think it is gonna be a good day. 답장이 좀 늦었네. 아 미안, 내가 널 깨웠네. Shower하고 전화해. Better get ready for some fun day. 아이스크림 sundae with the cherry on top. You can have it all, cause I feel like I'm ready for what just for about this school. 나만 보이는 바보라고. 뭐지? 아, 잠시만, 나 계속 이걸 까먹어, 기다려. 아,
찾았어. 맨날 가사를 까먹어. 맨날 어떡하냐 손영재. 랩도 있어. 랩도 있어. 가사 보고 왔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대? 첫 가사가 기억이 안 나도 가사 보고 왔어. 뭐였지? 아, 또 까먹었어. 잠시만. 꽤 보고 왔습니다. 진짜 보고 왔어요. 이제는 까먹지 않았어. 이제는 까먹지 않을 거야. 이젠 까먹지 않을 거야. 너 위에 바꿨어 내 머리색. 긴 머리 가시태도 짧게 잘랐어. 어때? 바꾸면 단줄 알았어. 아직 난널 몰랐어. 꽉 끼는 스키니 지니미 진지하게 난 버렸어. 우리 한때 함께 봤던 호러 무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 편이 나왔대. 오늘이 딱인 것 같아. 우리 사이 빨대 하나 차이. 지금 don't be shy. Super shy, super shy. 나는 지금 super shy. 우리 사이 빨대 하나 차이. 너그 의미가 뭔 의미인지 아니? 말해봐. 댓글로 말해봐봐. 애기가 그런 거 알아? 어떻게 알아, 너가? 말해봐. 맞았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빨대 하나 차이라는 거야. 이렇게 빨대 뭐 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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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대 하나 차이로 그만큼 우리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빨대를 하나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사이다 이것도 되고. 빨대 가로 맞지? 가로도 괜찮아요. 가로 빨대 가로로 긴 빨대 있죠. 한 3.7m짜리 3.7점이 아니구나. 3m75cm짜리 빨대 쭉 가로로. 와, 누가 빨대 그 뜨아 먹는 빨대 아니냐고. 와, 나 그 빨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뭐야, 그 엄청 얇은 거? 그 원형 말고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와, 그런 빨대도 있었구나. 아, 진짜 그거 하나 차이면 그냥 붙어있는 거잖아. 현안 때 응징 쓸거 원형 있어요. 있습니다. 올릴 겁니다. 다른 멤버들 자겠지? 자지 않을까요? 말 잘하고요, 여러분. 저는 자지 못해요. 하지 못합니다. 누가 형들 방 벨티하지요? 진짜 너무 하고 싶거든요.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진짜 너무 재밌잖아. 너무 하고 싶은데 누가 어느 방에 있는지 지금 나도 몰라. 원래라면 아는데 오늘은 몰라.
랜덤 가자. 랜덤으로 갔다가 무슨 뭐 이상한 사람 뭐 갑자기 아무 잘못 없는 여기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이 호텔에 묵으러 오신 분 배치하게 되면 어떡해요? 안 되지. 근데 문 열었는데 갑자기 막 키가 190에다가 막 어깨가 막 무슨 태평양이고 팔뚝은 무슨 내 머리만한 그런 분이 나오면 어떡해요? 나 무서워. 안 돼, 안 돼. 도망가라고요? 아, 그건 자신 있어. 나 달리기 빠르니까 자신 있어. 케빈 형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니, 케빈 아니야. 케빈 형도 잠이 많아. 케빈 형도 부지런하고 좀 일찍 일어나는 거지. 잠이 많아. 요새 대기실에서 그렇게 많이 자더라고. 나또 꼬르륵 끓었다. 근데 수면 패턴 진짜 어떡하냐? 큰일 났어. 이제 한국 돌아가서는 조금 수면 패턴을 잘 챙겨야 돼요. 왜냐면 그니까 이 한국 오기 전에 한 이틀을 밤새고 인기가를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만 자고 지금까지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재 12시 되면 나랑 사귀는 거야. 지금 여기 7시야. 7시 12시 되려면 5시간 남았어. 짜잔. 왜 이렇게 떨어지냐 너. 잠 방송하자고요? 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잠들면 아이씨 야 떨어지지 마.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나좀 깨워줘. 누가 이거 음성 댓글 없어요? 음성 댓글? 음성 댓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약 6만 분의 음성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각비 낼 리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이거 봐.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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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정신 차리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했는데. 제가 뭘 말하고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말하던 걸 마저 말하자면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I just want to say really, really happy that I finally got to perform here in my hometown, LA. You know, man, this wouldn't have been possible if it wasn't for you guys, Debbie. Each and one of you guys. So, honestly, thank you. And I want to say I love you. And we'll be back soon, hopefully.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버블에서 무대에 있었던 매 순간이 진짜 10분이라면 10분다. 단 1초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냥 너무 저한테는 큰 너무나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순간이었어가지고 여러모로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행복했어요. 근데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멤버들끼리. 그큰 공연장을 나중에 다시 더비만으로 채워서 더보이즈 단독 콘서트를 거기서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점점점 더 커져나가는 공연장을 채우고 싶다. 진짜 주현이 형이 특히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진짜 그 공연장을 왜냐면 또 거기가 또그 레이커스라는 농구팀의 또 경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무대 한다는 게 단독 콘서트를 만약 한다는 하면 진짜 여러모로 의미가 있잖아요. 뭐 각자 다그 의미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꼭더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도 더큰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죠. What I was just saying in Korean was that after our performance at KCON LA at the backstage, like at our in our room, we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like the members, and we were talking about how we wanna fill up that venue, fill up the space with just only dubbies, you know, just and possibly have our like just our own concert, the boys' concert in the future, hopefully. So, I mean, that's like our goal and also a dream. Yeah, I know, and we all know that we gotta work even harder to, you know, be able to make that dream come true. So, fighting. Keep 하자고요? 맥스야. 인사해. 근데 나 진짜 피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것만 없으면 짠! 봐봐요. 아, 이거는 어떻게 램보르기니에 기스 났어요. 어떻게 그때 마카오 수영장에서 긁힌 거 아직까지 이래요. 흉질 것 같아. 레이저 해야 되나 봐. 레이저.
맥주인 줄 알았다고요? No. 저는 그렇게 막 혼맥하고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혼망 하죠, 혼망. 아니면 혼실. 혼자 망고 주스, 혼자 실론 티. 실론티는 무슨 맛? 실론티는 실론티 맛이지. 아,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 어떡해. 아, 키 크려나 보다. 긴장해라, 형들아. 나 이제 키 커진다. 키185 간다. 형들아, 긴장해라. 군대 갈 때까지 키 큰다고요?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군대를 그러면 뭐 47살에 갔어. 뭐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뭐 47살에 갔어. 그럼 47살 때까지 키 크냐? 어? 아 맞다, 우리 그거 나와요. 나랑 영훈이 형이랑 선우 동네 스타K 나오거든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거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오고 사실 진짜 너무 재밌게 촬영했는데 이제 어쨌든 방송이다 보니까 뭐 부분 편집이 돼서 나가겠죠? 그래서 뭐 얼마나 재밌을지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촬영 자체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용지야, 너만 일어났어? 난 일어난 게 아니라 나는 방생 거야. 나뭐 얘기할 거 있었는데 까먹었어. 미안. 아, 뭐였지? 까먹었어. 사랑해.
진작 이렇게 할 거야. 뭐 편해. 그래. 대기 밑에 이렇게 손 넣으면 시원한 거.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뭔지 알아요? 베개 밑에 이거 시원하잖아 여기가. 시원해. 시원해. 이제 발도 시원해. 나 뭐 얘기하려 했었던 거 아까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 아 있었는데 진짜. 영재야 미모 낫다 누구야? 영재 미모 낫다 누구야? 영재 미모 높거든요? 아니요 장난이요. 낫다라고 댓글 단 분 받침이 지으지 아니었어요. 휴지였어요. 걱정 말아요. 목걸이 하고 자요 저 원래. 방금 질문이 없었는데 그냥 제 얘기한 거예요. 저는 목걸이는 안 빼고 자요. 시계, 팔찌, 반지는 빼고 잡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밑통을 벗고 자지만 지금은 조금 추웠고 호텔방이 라이브를 켰기 때문에 옷을 입었습니다. 네. 아 아까 말하는 거 생각이 안 나 까먹었어. 근데 여기 to everyone who's living in LA or you know just anywhere in California, stay safe. Alright, make sure you have an umbrella if you need to go out, and make sure you guys stay safe.
그늘 났다 손영재 그늘 났다 자야지 자면 안 돼. 잘 수 없어. 아니 이러고 자면 어떡할 거야? 나 진짜 잠들었어. 진짜 자고 있는데 이러고 자. 이러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진짜 무서워. 좋다고요? 날씨는 바로 안 드시워 버리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아, 누가 병원 가야지 영재 이러는데. 아, 틀림이 아니네. 안구 건조증 오겠다. 아. 눈 찌르고 도망갈 거야, 누구야, 야. 혼난다. 배가 조금씩 꼬르륵 거리네요. 오, 팔 진짜 완전 말라고요. 완전 얇아 보인다. 조식 먹으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조식 먹을 시간이 있을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일해야 될 때는 텐션이 빡빡빡빡빡 이렇게 올려요. 절대 다운 텐션을 하지 않습니다. 안 자면 사귀어야 된다고? 어. 그러면 지금까지 에릭의 아침 라이브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사귄다고요? 아, 그러면 그냥 사겨. 뭐 이래도 사귀고 저래도 할 거면 사겨. 아니, 오해하는 거 같은데. 사귀어 말고 사격. 사격. 나 옛날에 사격했었어. 딱한 번. 아, 두 번. 아! 찐 사격 두 번 해봤어. 고글 쓰고 하는 사격, 찐 사격 두번 해보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 생일 파티로 이제 막 페인볼 막 싸움 그런 거 가봤어. 이제 마스크 쓰고 아 마스크에 가면 쓰고 이제 고글 쓰고 페인볼로 푹푹푹 하는 거 있어.
아, 인형 맞추기 사격 그거? 인형 맞추기나 뭐 그런, 뭐야, 오락실을, 막그 동그라미, 그 비비탄 사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 진짜 많이 해봤지. 나 진짜 잘해, 그거. 인형 하나 뽑아달라고? 그냥 내가 사줄게. 아, 배고파. 양궁 해달라고요?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언제였는지 까먹었어. 내 생각에는 그때였어. 로드 투 킹덤 끝나고 우리 스틸러 나오기 전이었나? 아무튼 뭐 그때쯤 무렵에 양궁 그 아육대 준비했을 때였어요. 아육대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양궁 멤버가 이제 뭐 정해졌었는데, 그때 저랑 누구였지? 까먹었어. 저랑 다른 형두 명이었는데 까먹었네. 아무튼 그 양궁 멤버 세 명인가 그 중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아육대 하는 거에. 그래서 진짜 양궁 수업까지 받으러 갔어요, 이렇게. 가니까 무슨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거기서 연습하고 레슨 받고 계시더라고요. 했는데 취소됐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께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죠, 양궁하는 모습. 올해 아육대 하냐고요? 나 저야 모르죠. 나야 모르는데 벌써 8월 달인데? 하려나? 모르겠네. 하면 꼭 1등 하고 싶은 곳 두 개가 있어. 아, 양궁이랑 그 2호 달리기 있잖아, 릴레이. 꼭 그건 1등 하고 싶어. 다들 나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 해도 돼, 하지마 이러네. 알겠어. 그러면 더빈 말잘 들을게. 너의 말을 듣도록 하겠어, 내가. 듣기만 할게. 말해봐. 듣기만 할게. 잘 들었습니다. 사이다 한번 하고. 발가, 발가. 이불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야!
입 여니까 입 이빨밖에 안 보여. 띠 마이 어노잉 오렌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어노잉 오렌지 씻고 갈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좀 숨 막혔어. 아, 할 말이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 아, 진짜 ENFJ로서 너무 힘드네요. 저는 지금 할 말 까먹으면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면 다시 킬게요. 라이브 생각이 안 나도 킬게요. 언젠가. 다들 나를 재우려고 하는데 이제 나 못 잔다고. 안 잔다고. 못 잔다고. 재우지 마라 누나. 재우지 마세요 저. 네? 왜 계속 날 재우려고 하는 거지? 내가 더 있겠다는데. 누나 하나 자세요. 애기는 빨리 자야 돼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잘 자요. 잘 자. 빠이빠이. 사랑해.